지금. 월드스타 이병헌. 부드러운 카리스마 배수빈. 다코스 김도현. 세 남자와 함께한 유쾌한 수다. 지금 시작하죠. 네, 오늘 세 명의 왕이 함께합니다. 영화 광해의 주인공 이병헌, 그리고 그 바톤을 이어받은 연극 광해의 주인공 배수빈, 김도현. 한국에는 언제 왔어요? 12월 중순쯤에 이제 다 끝내고, 영화를 다 끝내고 왔죠. 아, 근데 왜 연애가 중에 연락도 한 번 안 하시고요? 뭘 연락하는 사이예요? 연애가 중에 뭐 전화 좀 하라고. 나한테 문자가 없더라고. 광해 일본 프로모션 다녀오셨어요? 네. 예, 나 화면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적응 못하겠어요. 적응 좀 하세요. 근데 이제 하실 때도 됐잖아요. 아, 보여달란 말이야. 자, 열기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보여드리죠. 일본입니다. 영화 광해의 프로모션 행사. 대단하네요. 네, 역시 변사마죠. 사마. 제가 제일 먼저 깜짝 놀란 거는 이제 수염입니다. 네. 놀라셨죠. 처음 보고요. 아, 분장 잘 못한다. 오바해서 많이 붙였어요. 진짜 수염입니다. 너무 수염이 많아서. 어떻게 수염이 이렇게, 네. 이렇게 진짜. 자극을 위해서 태어났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정말 운인 것 같아요. 정말 행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나셨으면은 그러면 광해 때 수염 안 붙이죠? 그럼요. 밥 먹다가 한참 씹다 보면 수염 씹고 있고, 한참 먹다가 내려다보면 밥 위에 서먹히 수염이 쌓여 있고. 처음에 긴 뿔인 줄 알았어요. 대단하죠. 김도현 씨는 사실 그 뮤지컬 셜록 홈즈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죠. 1882년 헤딘버러 살인 사건, 범인은 피해자의 아들. 1885년 헤딘버러 살인 사건 여기까지입니다. 뮤지컬 나도 할만한데. 시작. 몇 년? 몇 년? 아, 재밌어 방금하시네. 천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광해가 연극으로 돌아왔습니다. 영화의 감동과 재미는 그대로 가져오고 생동감과 깊이를 더했다고 하죠. 현장에서 보는 광해 기대됩니다. 사실 뭐 부담이 안 된다고 하면은 거짓말일 것 같고요. 병헌 선배님의 연기를 너무 이렇게 너무 많은 분들이 보셨고, 또 그거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나 이게 강하게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비교하시면서 보시면 좀 더 좀 다채롭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내가 왕이 된다면, 만약에. 일단 주차장 몇 개 좀 운영하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재테크에서 아이템을 고민을 해봤는데요. 역시 재테크는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을 각 부마다 하나씩 갖고. 왜 주차장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가장 운영비가 적게 들면서 수익이, 그 수익이 나는 재테크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배수민 씨는요? 주차장 할게요. 광해를 보면은요, 친인척 관계도 아닌데 광해와 하선이 꼭 닮지 않았습니까? 살면서 자신과 좀 닮은 사람을 본 적이 있으세요? 어느 순간부턴가는 정동 감독님하고 이렇게 비슷하다고 이렇게. 그죠? 어느 각도 정동 감독님? 네. 아니, 여기는 유승용 씨가 이미 나와 있는데요. 너무 닮았죠, 유승용 씨와. 네? 선배님 덕분에 제가 요즘에 사람 닮아진 거예요. 원래는 수달 거북이 쪽이. 수달도 좀 닮았어요. 아, 허균은 승용 씨가 그대로 하는구나.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약간 다르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유승용 씨는 실제로 좀 만나보셨어요? 아니요, 한 번도 뵌 적이 없습니다. 오, 네. 유승용 씨한테 한마디 하시죠, 닮았는데. 선배님, 조만간 동생 역할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네, 세 명의 왕과 함께한 재밌는 데이트.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세 사람도 광해니까? 그러니까, 광해가 영국으로 광해. 오, 그 분명 이상하지 않아요?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얘기 뭐냐면 그렇게 하면 이상할 것 같다는 거예요. 광해가 연극으로 다시 만들어졌습니다. 네, 2월 23일 시작합니다. 많이 사랑해 주세요. 화이팅! 화이팅! 멋진 무대 기대하겠습니다.